안녕하세요. 다이코하우스입니다. 와, 정말 너무너무 예쁘죠? 버베나예요. 자, 요거 버베나 요런 색깔, 요런 색깔. 색감이 요거는 보라 이중이고요. 요거는 핑크 이중. 그다음에 요거는 빨강색. 그다음에 요거는요, 보라색인데 저쪽에 가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는 보라색. 그리고요, 요거는 보라색인데요. 흰색하고 요렇게 줄이져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흰색. 요렇게 있으니까 색감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아, 주문하실 때 정말 헷갈리실 것 같아요. 요건 버베나 흰색. 요건 보라, 줄무늬. 요건 보라 줄무늬. 그 다음에 요거는 보라색. 요거는 보라 이중. 요거는 빨강,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거, 요런 거는 핑크 이중, 요렇게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버베나가 정말 많네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오늘은 서운흥에 있는 꽃향기 야생화에 왔어요. 아이고, 정말 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비댄스 가격은 3,000원이고요. 플록스가 요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따, 자. 신 블록스 10,000원짜리네요. 이렇게 색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캉캉페랭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나 가격이 3,000원인데요. 겹으로 돼가지고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아이고, 참. 많이 개화를 했습니다. 참고하실게요. 도단인데요. 아이고,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지금. 밑에 키는 6, 70cm 되고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한점 하고요. 또 여기 밑에 지금 막 요렇게 개화가 되고 있어요. 요거 하고 요렇게 두점 있다고 합니다. 도단요. 요거 문의하세요. 은방울 나무가요. 지금 꽃이 요렇게 피었어요. 아이고야. 세상에 이거 저번에는 작은 그 저기 키가 작은 거를 방송을 했었잖아요. 요거는 좀 키가 큰 건데요. 4만 원인데 그 작은 거보다 정말 훨씬 많이 저기 키가 크고요. 이렇게 많이 꽃이 왔어요. 아이고, 여기 엉켰네요. 이렇게. 자, 꽃은 이렇게 와 있어요. 요거는 가격이 4만 원짜리라고 하십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꽃이 요렇게 피었죠. 요렇게 피어가지고 요렇게 생기는 게 요게요. 국수나무입니다요. 지금 요렇게 이파리는 요렇게 생겼는데요. 나무 밑둥은 아주 튼튼합니다. 재미있죠, 꽃이. 자, 요렇게 해서 빨갛게 요렇게 변해가는 요 아이는 국수나무인데요. 가격은 5만 원이라고 합니다. 빨간 산수국입니다. 자, 요거 미국 산수국인가요? 요거 빨간 산수국인데요. 요거 가격이 38,000원이네요. 설란이 요렇게 생겼어요. 화기무슬란인데요. 8,000원이고 지금 이제 꽃이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요거는 체리 로즈라는 설란인데요. 요거 보세요. 이제 지금 꽃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가격이 조금 센데요. 2만 원인데 요거는 월동이 된다고 해요. 웬만한 데서는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체리 로즈입니다. 체리 로즈예요. 와, 따 정말 예쁘죠. 요렇게. 자, 요렇게 된 것도 있어요. 요렇게 된 것도 있고, 요렇게 된 것도 있고. 요건 조금 특이하네요. 자, 요거 루비 설란. 요건 7,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원종 설란입니다. 7,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분홍 설란인데요. 6,000원이라고 합니다. 요런 설란들은 아직까지 조금 더 꽃을 볼수 있다고 사장님 말씀하시네요. 아이고야, 엄청 예쁘죠? 제가 오늘은요, 꽃향기 야생화에 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택배가 연휴가 있어가지고, 발송이 아마 3일밖에 못 하셨지요? 아유, 밀리셔고 해가지고, 택배가 막 지연된다고, 많이 지금 힘드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한번 출발해볼게요. 아, 사장님도 이걸 입고를 하셨네. 정말 요 예쁘잖아요. 요게 아주 이 귀하다고 작년에도 이게 난리 났던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사장님 구해 놓으셨네요. 자, 요거는 겹 페추니아인데요. 요거는 핑크예요. 요렇게 핑크고요.
자, 요거는 흑진주라고 하는 요렇게 아주 블랙에 요렇게 노란 요런 게 들어가 있고요. 또 요거 좀 보세요. 요거는 보라진주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 보라진주. 보라색이라 그래서 흑진주의 이름을 따서 그냥 보라진주. 요렇게, 이게 사장님이 이제 이름들을 다 치셨답니다. 주문하실 때 이름이 있어야지 이렇게 주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핑크진주. 자, 요거는 흑진주. 자, 요거는 보라진주. 요렇게 해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26,000원인데요. 자, 요거 흑진주만 가격이 3만 원인데요. 여기 사장님께서 두 개씩 요렇게 요거랑 요거랑 요렇게 주문하시면 똑같이 26,000원에 해주신다고 하고요. 또 요거랑 요렇게 흑진주랑 요렇게 하셔도 26,000원에 해주신대요. 두 개를 다. 그런데 요거 딸랑 하나. 요것만 딸랑 하나만 하시면 3만 원이고요. 세트로 이렇게 아무거나 이렇게 하시면 가격을 그냥 26에 똑같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출고하실 때 요게 요것만 찾아가지고 가셔가지고 요게 가격이 조금 좀 그렇다고 하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참고하셔서 주문들 하세요. 여유가 조금 있다고 하십니다. 많지는 않고요. 한 종류별로 한 15개 정도 이렇게 있답니다. 넉넉한 건 없고, 요게 마지막 입고 물량이고, 처음 들어오자 마지막 입고 물량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이쁘죠? 요거요. 진짜 사람 그 얼굴 요렇게, 그렇게 된 건데, 꽃이 너무 많이 와 있어요. 큰 이와 찌돌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3만 원이고요. 이게 촉당 뭐 7천 원에서 만원이 정도로 간대는데, 이게 지금 다섯 척 있어요. 다섯 척. 다섯 척이면 촉당 6,000원씩이죠. 사장님 엄청 저렴한 거라고 합니다. 많지는 않고요. 15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요. 큰 이와 찌돌이. 꽃이 지금요. 한 어제부터 요렇게 오고 있답니다. 요렇게. 아이고야, 예뻐라. 자, 요렇게 해서 오고 있습니다. 큰 이와 찌돌입니다. 그리고요. 옆에 한번 보세요. 저는 사장님 너무 깜찍하셔. 이게 자, 레딧인데요. 꽃이 이렇게 핀답니다요. 레딧이 꽃이 이렇게 핀대요. 그래서 꽃도 감상하지만 요거를 보는 맛이 있대요. 요거를 요렇게 아이고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요거 신기하잖아요. 이렇게요. 아, 요런 걸또 저기 입고를 해주는데 가격은 3,000원이래요. 그래서 야, 정말 너무 깜찍하시다. 제가 이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자, 그리고요, 요거 사계부용, 요거 항상 인기 있는데, 요 사장님 때밖에 없잖아요, 이 사계부용이. 요거 4,000원인데, 요즘 이제 꽃이 많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렇게. 요거요. 그런데 물량 이제 많지 않대요. 얼마 없대요. 요거 혹시 요거 하신 분들, 초보분들, 이런 분들, 키우시기 너무 좋고 꽃이 계속 이렇게 피잖아요? 요거 이제 얼마 없다고 하시니까 요거 주문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요런 게또 나왔어요. 아이고, 요거 기억나세요? 제거 테디베어 해바라기요. 야, 진짜 그거 비슷하게 닮았죠? 근데 작기는 그거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크긴데요. 이름 한번 보실래요? 테디베어 코스모스랍니다. 노지 월동 가능하고 요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참별 저기가 다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아이고, 잘안 보여요. 높이가 이렇게 되고요. 단연색 수건초이고요. 원산지 쭉쭉쭉쭉 나오고요. 계약은 6월에서 9월로 이렇게 되고 있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서 키우기 포인트가 이렇게 다 있네요. 테디베어 겹으로 된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정말 이뻐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월동 잘 되고요. 아이고, 요것도 또 어떻게 되시나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 있는데 정말 예쁘죠? 아하하. 목수국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목마가렛입니다. 목수국이 아니고요. 아이고, 제가 착각했어요. 3,000원인데요. 엄청 짱짱해요. 이거 좀 보세요. 여기. 이렇게 짱짱한데, 꽃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지금까지는 요게 겹꽃이 안 나오고, 홀꽃만 나왔잖아요. 겹꽃이 지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거 일반적인 저기 목마가렛이죠. 요런 게 아주 굉장히 많죠. 엄청 아주 뭐 햇볕에 짱짱하게 굳어. 키는 있죠. 외목대는 아니고 이렇게 3개, 4개씩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주 보편적인 일반적인 요런 마가렛이죠. 요거 다 가격이 3,000원이랍니다요. 엄청 꽃은 요렇게 많이 와 있어요. 목마가렛입니다.
나비수국인데요. 큰 거, 12,000원짜리인가요? 그거 이렇게 쭉 나오다가요. 지금 소포장이 나왔는데, 아이고, 굉장히 짱짱합니다요. 여기 좀 보세요. 목대가요. 여기 밑에가, 아래가. 아주 실해요. 자, 이렇게 해갖고, 위에서 보면 요런데요. 아담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격도 아주 착합니다요. 나비수국 4,000원입니다. 아, 여기 또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지금 빨간 게, 요런 게 나와 있죠? 대문자초예요. 용회사예요.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저희도 집이, 저기 집에서요. 이게 참, 이 대문자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꽃이 몸에, 겨울에서 이렇게 피는 것도 있는데, 지금 얘는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저희 집에 것도 지금 꽃이 핍니다. 밥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요. 꽃 한번 보실게요. 자, 꽃은 요런 식으로 대자로 피는데요. 사장님, 이게 꽃이 요런 색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지요. 네. 저는 약간 좀 섞인 게 지금 피고 있어요. 네. 아, 그래서 여쭤봅니다. 꽃 색깔은 이게 랜덤이랍니다요. 꽃 색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요. 자, 여기 용해사 요렇게 빨갛게 요렇게 올라갑니다. 자, 가격은요. 12,000원입니다. 자, 지금 플룩스가요. 자, 요렇게 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가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꽃은 얘만 피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꽃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가격은요. 전체가 다 4,000원이고요. 월동은 너무너무 잘 돼요. 그냥 노지에 그냥 심어 놓으면은요. 얘는 뭐 걱정할 시 없이 만년 꽃입니다. 자, 꽃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름이요. 자, 요거는요, 블랙 레드입니다. 자, 요거는 네온 플레어, 프레어, 네온 프레어입니다. 꽃 사진을 잘 보고 이름을 잘 확인하세요. 깔끔합니다. 미슐린 가든입니다. 자, 데킬라 선라이즈입니다. 캔디 트위스트 요렇게 다섯 가지 있습니다. 자, 그 다섯 가지 하시고요. 요거는 꽃이 요렇게 피어 있는데요. 요거는 핑크 이중 플록스로 주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건 꽃이 요렇게 피어 있는 거랍니다. 아이고, 정말 예쁘네요. 자, 요거 가격은 다 4,000원 동일합니다. 그래서 플록스가 여섯 가지 있습니다. 와, 요렇게 예쁘게 피는 요 아이는요. 자, 부처님, 두상을 닮았다고 하는 불도합니다. 불두화라고도 하죠. 불두화. 자, 가격은 3만 원이고요. 월동은 너무너무 잘 됩니다. 꽃은 지금 요렇게 와 있고요. 요게 나무가 조금 짧은 것도 있고 조금 큰 것도 있는데 지금 한 80cm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요. 택배가 조금 좀 어렵지만 사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세상에 깜찍한 거요. 요거 좀 보세요. 핑크 오데마리인데요. 올해 핑크 오데마리가 정말로 구하기가 어렵고 이게 귀하다고 하는데요. 꽃은 요거밖에 안 왔어요, 지금 현재. 근데 내년에 정원에 심으셔서 내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25,000원인데요. 월동은 잘 되고요.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올해는 이 가격이 작년 가격에 비하면 비싼 가격이지만 올해 가격은 구할 수가 아주 귀해서 아주 어렵게 구하셨다고 하십니다. 센치가 정말 작아요. 요거 한 뺨밖에 안 됩니다. 자, 요렇게 한 뺨밖에 안 되는데요. 목대가 조금 있는 아이들은 보통 막 7, 8만 원, 올해 이렇게 합니다. 참고하셔서 요건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여기도 정말 이제 깜찍한 또 요런 수국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수국이 요렇게 피고 있는데 요거 12,000원짜리라고 합니다. 지금 막 요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름은 정확하게 없고요. 요렇게 수국이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유, 한대 요렇게 딱 올라와 있어요. 딱 요렇게 외대로 요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뒤에 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수국이 또 하나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대가 조금 좀 여러 개네요. 보니까 둘, 넷, 다섯 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름 한번 볼 거예요. 이치미 수국이라고 하는데 가격 12,000원이래요. 어머야, 세상에, 이거 너무 요거 지금 저기죠. 요거 이치미 수국이랍니다. 요거 새로 또 입고를 하셨대요. 요렇게 대는 다섯 대 올라와 있어요. 짱짱하게 올라와 있어요. 앞에 거도, 아, 앞에 거 팝콘 수국이네요. 제가 요거 그냥 수국이라고 했는데. 아이고, 요게 요 핑크, 요렇게 해서. 앞에 건 팝콘 수국입니다. 12,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이치미 수국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가격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저렴한 것 같아요. 자, 이치미 수국이요. 그리고 또 수국이 또 있어요. 자, 요거요. 구레나이 수국인데요. 사장님 검색 좀 해주세요. 요거는 구레나이 수국은 산수국입니다. 그리고 수국 중에 제일 빨간 수국이라고 해요. 가격은 8,000원이고요. 꽃 한번 보실게요. 요게 길이는요, 한 25cm 전후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꽃은 요렇게 지금 현재 물리고 있는 중입니다요. 산수국이니까 그 약간 금 조금 좀 반양지 있죠. 요런 데다 심으시면, 노지에 심으실 때 너무 햇볕에 말고 그런 데다가 심으세요. 산수국은 약간 좀 그늘 쪽에서 잘 자랍니다. 자, 꽃은 요렇게 피는 수국입니다. 자, 요것도 산수국인데요. 한번 보세요. 요렇게 꽃이 다 방울방울 맺히고 있네요. 요런 식으로. 아이고, 참, 요거 수국이 참 뭔 그런데요. 색인지 자, 모르겠네. 요거는 아이 히메라는 수국이랍니다. 아이 히메 이렇게 보니까 그 일본 이름 같지요? 자, 요건 색감이, 요건 보라색이잖아요. 근데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보라색일 수도 있고 핑크색일 수도 있답니다요. 꽃이 개화가 아직 안 돼가지고 색감은 잘 모르는데 지금 요렇게 보니까 보라색일 확률이 높죠? 요렇게요. 보니까. 근데 핑크가 나올 수도 있답니다. 아이 히메고요. 가격은 2만 원이고요.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야, 참 여기 투명국이요. 자, 가격이 4,000원짜리인데요. 밥이 요건 요렇고 요거는 조금 좀좀더 자랐죠. 밥은 요런 것도요. 자라면 요 정도로 다 많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4,000원인데요. 요게 농장에서요. 색감이 구별이 안 돼서 나온답니다. 핑크가 주로 많지만 자, 이렇게 꽃은 요렇죠. 핑크가 주로 많지만 더러는 겹도 나올 수가 있고 더러는 흰색이 나올 수도 있답니다요. 요거를 구매하실 때는 참고해주셔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이게 꽃대 맺히고 있어요. 지금요. 자, 한번 볼게요. 이름 소리아 블루벨. 가격 14,000원이고요. 자, 요거 작은 거는 4,000원인데요. 너무 깜찍하죠? 4,000원짜리 목대 괜찮아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요. 자, 장소 비좁으신 분들이요. 요것도 꽃대가 올까요? 지금 한번 볼까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요거 4,000원짜리 너무 깜찍합니다. 자, 밥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14,000원짜리도요. 한번 목대 볼게요. 목대가 나무로 이렇게 실합니다. 요거는 꽃대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꽃 한번 보실게요. 꽃도 정말 예뻐요. 요렇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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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이렇게 피는 꽃입니다. 자, 소리아 블루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 요거는요,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바위수국인데요. 아, 가격이 거합니다요.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원래 바위수국이 뭐 2만원 뭐 이렇게 전후로 해서 이렇게 팔았잖아요. 이게 무늬가 요렇게 돼 있고요. 바위를 타고 요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자라는 그런 수국이잖아요. 꽃 한번 보실게요. 꽃은 요렇게요. 사장님, 이게 흰색일까요? 핑크일까요? 거의 흰색에 가까워요. 거의 분홍은, 흰색에. 네. 아, 분홍은 핑크 분홍이라고? 바이스고 이렇게 네. 명시돼서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무늬를 이렇게 감상하고 가을에 단풍이 달면 이렇게 이쁘다면서요, 여기에요. 네. 이게 복륜이라서 가격이 좀 있습니다. 아, 요게요. 무늬가. 바깥으로 이렇게 된게 복륜이죠. 가운데로 된거 중투 저도 중투. 배웠어요. 네. 네. 자, 요렇게 꽃이 요렇게 열렸어요. 요렇게 열렸는데 요 아이 이름은 홍다래라고 합니다. 자, 네 개밖에 없고요. 가격은 3만 원이고요. 월동은 잘 됩니다. 나무 수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덩굴을 타고 올리실 분도 계시겠지만 요거를 화분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래가 이렇게 열리는 요런 거또 감상하시고 꽃도 감상하시고 열매도 감상하시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단풍이 또 예뻐요. 아, 요게요? 네, 사장님. 단풍이 가을 되면 단풍이 너무나 예뻐요. 아이고, 사장님 설명 잘 네. 들으셨죠? 자, 요거는요. 에란지움, 에렌기움, 에렌지움. 아이고, 이름이 참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요렇게 요게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요렇게. 저는 작년에 요거를 로지에 심었었는데요.
화분에서 월동 잘하고 제가 노지에 심었어요. 근데 꽃대가 여러 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격이 12,000원이죠? 저거는 요거는 화분에 있어가지고 그런지 한 대가 쭉 올라왔는데 전 여러 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은빛색으로 요렇게 피는 꽃입니다. 아주 뭐 절구대 좀 닮았을까요? 요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와, 핑크 샴페인이 꽃이요. 벌써 한달 전부터 피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이거를 영상을 찍을 생각을 안 하셔요. 아이고, 참. 아까우셨대요. 이것 좀 보세요. 밥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많은데, 많지는 않습니다. 한 서너 포트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아, 꽃대가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게 하나, 둘, 세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 포트에서도 꽃이 지금 계속 이렇게 피고 있어요. 자, 가격 한번 볼게요. 3만 원인데요. 2만 원짜리, 뭐 2만 4천 원짜리 이런 거 딸랑 두대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요 가을까지 꽃이 아주 심심하게 한대 요렇게 가고 나면 또한 대씩 올라온답니다요. 저희 밭에서도 지금 좀 노지에 심어놨어요. 이걸 그랬더니 한 서너 대 올라오더니 또한대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여기 올라오면 여기에서 또 꽃대가 또 올라온다고 합니다. 많아요, 밥. 많습니다. 자, 가격 3만 원이고요. 2만 원짜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2만 원짜리인데요. 여기 딸랑 보세요. 딸랑 두 대. 여기에서 지금 꽃대 하나 또 올라올 폼입니다. 요렇게요. 요거요. 요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가격 보세요. 이거 두 포트보다 더 많아요. 이 3만 원짜리가요. 자, 주문하실 때 요거 참고하세요. 2만 원짜리 두 포트보다 이게 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아이고, 사장님, 정말 이거 네. 꽃 작다. 이거 뭐 눈에 엄청 보이지도 작아요. 않아네. 네. 향이 좋다면서요. 네, 향이 엄청 좋대요. 그 아이가 이 아이랍니다. 근데 살짝 사장님 무늬가 들어가 있네요. 네, 이렇게. 얘는 무늬종이에요. 아, 가격은 만 원입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향기가 좋은 이 계야나무가 그 무늬 종이에 비해서는 이게 가격이 뭐 그렇게 비싼지 제가 싼지 이거 잘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어요, 사장님. 근데 저렴한 건가요? 네, 많이 저렴한 많이 편입니다. 저렴한 편이에요. 네. 이거 센치가 한 10cm에서 15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크지 않습니다. 근데 사장님 굉장히 저렴한 거라고 합니다. 계야나무입니다. 사계국화가요. 작은 포트도 있지만 이렇게 큰 포트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15cm 포트에 꽉차 있습니다. 6,000원이라고 합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이라고 하시네요. 봄 같았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요,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이 핍니다요. 여름에 행인 같은 데다 키우시면은 비, 장맛비 다 맞추고 키우셔도 됩니다. 아이고야, 세상에나. 국화꽃이 벌써 왔어요, 벌써. 어머야, 향기도 납니다. 어머야, 세상에나. 사장님, 국화꽃이 꽃 색깔이 제가 보기에는 다섯 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사장님, 네 가지라고 하셨지? 네, 한 다섯 그런데 한번 가지, 네. 봐봐요. 한 가지. 두 가지, 이거 다르잖아요, 이거. 이거 다르죠? 네. 두 가지. 요거 세 가지. 그 다음에 요거 핑크예요. 네 네, 가지. 핑크. 다섯 가지. 여섯 가지나 되는데, 사장님, 네 네. 가지가 아니고. 이거는 핑크랑 얘랑 같이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같이 있는 애도 아, 있고 아닌 애도 있고 다 여기에, 어머야, 같이 들어가 있어요? 어머야, 네. 진짜 신통방통이네. 그러면 사장님, 다섯 가지로 해야 되겠다. 네, 하나 꽃은 여섯 가지야, 지금. 내가 네 세려봤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에 4,000원이라면서요. 네. 근데 또 여기에 했는데 월동이 된다면서요. 그리고 또 요게 사계절 핀다면서요. 네, 봄서부터 가을까지 꽃이 계속 피는데요. 베란다에 두면 또 커서 핀다면서요. 싱통방통이네요. 자, 요게 4,000원인데요. 자, 주문하실 때 요거를 랜덤으로 하셔야 되지 색깔을 어떻게 지정하실 수가 없고요.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나 이렇게 시키시면 사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잘 뽑아서 색깔을 잘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야, 벌써 옵니다. 노루오줌입니다. 세상에, 좀 보세요. 아우, 벌써 이게 하우스에서 와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자, 색감을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유로파 이름입니다. 자, 요거 아이보리 색에서 약간 요런 색이 도는데요. 자, 요거 유로파.
유로파. 그 다음에 자 요거는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요렇게요. 지금은 요렇게 하얀색으로 오고 있지만 요거는 핑크색 에리카입니다. 에리카. 자 요렇게 에리카.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거 워싱턴이네요. 야, 참 하얀 거 요거 워싱턴이랍니다. 자 요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자, 밥은 요 정도 되고요. 꽃대는 뭐세 개도 올라와 있고 요런 건 5대 올라와 있고요. 자, 요런 것도 한 5대 요렇게 올라와 있는데 요 핑크 요에만 약간 좀 대가 굵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세대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예쁘죠? 장미 꽃송이보다 더 예쁜 요 아이는요. 자, 지금 현재 요렇게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나무 좀 한번 볼게요. 수영이요. 목대가 어머야, 이거는 두 폭인지 한 폭인지도 저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운이 좋으면 두 폭이가 될 수도 있겠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포트에 요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키는 한 30cm 돼 보이고요. 밥도 엄청 이렇게 많아요. 자, 요거는 만천 말발돌이, 폼폼 말발돌이 요렇게 부르는 아이인데요. 가격은 3만 원이고요. 월등원 잘 됩니다. 근데 요거는 폭이 좀 이렇게 사이즈가 넓게 나 있고 키가 좀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수영으로 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주 그냥 행운일 것 같아요. 엄마야 두나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옆에 거 한번 볼게요. 엄마야 아까 처음에 보신 그런 것도 있는데요. 꽃이 요렇게 피는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세상에 무슨 꽃이 요렇게나 많이 열렸다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 묵은 가지에서 이렇게 열리는데. 자, 이건 한 80cm 넘고요. 요런 거는 60, 70cm 돼 보이는데, 엄청나게 달았습니다. 꽃을. 엄청나게 달고, 새순도 여기 이렇게 밑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유, 제가 보기는, 자, 여기요. 자엽 국수나무랍니다. 4개 있답니다. 딸랑요. 4개. 18,000원이랍니다. 사장님이 2만 원 하셨는데요. 그냥 2,000원 빼서 18,000원에 이렇게 주신다고 합니다. 수량이 적어서 그냥 이렇게 드린다고 하시네요. 아따, 정말 색감 보세요. 아이구야. 아이구야, 이뻐라. 자, 백일홍입니다. 자, 지금부터 피면 아직 100일 동안 설이 올 때까지 피는 요아이는요. 3,000원입니다요. 그리고 요거는 겹 물망초인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요거 물망초가 요렇게 겹입니다. 근데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요거 3,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무늬불로초인데요. 요게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여기 무늬 보는 딱이 아주 괜찮게 여기 있어요. 자, 요게 불로초가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은 요 정도에 잘라가지고 또 옆에다가 이렇게 삽목하면 삽목도 잘 됩니다. 삽목은요, 6월 말까지 하셔야 돼요. 너무 늦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꽃못 봐요. 지금 이렇게 이제 구매하시면 삽목을 옆에다 하실 때는 빨리빨리 6월 말까지 하세요. 자, 월동 잘 되고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 사장님 하늘날이네, 요거요. 와, 우리 집에 꽃 피었는데 요렇게 진짜 빨갛더라고요. 자, 요거 하늘날이 현재 요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세상에나. 자, 가격 6,000원인데 토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요. 아이고야, 세상에. 미니 범부채. 애기 범부채. 또 이거. 무슨 미안데. 크로커스 미아. 아이고 이름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프리지아 락사인가요? 아이고 이름 너무 많습니다. 또 있어요. 너무 많아갖고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정말 이명이 많습니다. 자 저번에 사장님께서 요거 파셨잖아요. 3,000원짜리. 그런데요 지금 3,000원짜리는 농원에서 다 소진돼서 지금 없고요. 자 요렇게 5,000원짜리가 나왔답니다. 밥 한번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자 요거는 3척 요렇게 있고요. 이거는 6척도 더 있네요, 보니까. 자, 이렇게 5,000원인데, 요거 두 포트 하면 6,000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5,000원짜리가 6척 더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주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왔다, 이쁘죠? 요렇게요. 자, 꽃 한번 보실게요, 실물이요. 아이고야, 꽃 보다가 요런 거 보시면 잠깐 좀 그렇죠?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데요. 사장님이 요거 월동이 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요.
남부에서는 월동이 되는데 중부에서는 잘안될수 있습니다. 이걸 하우스에서 하셔야 돼요. 하우스에서요. 남부에서는 월동이 가능하대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영하로 5도에서 한 7도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요. 그래서 저도 하우스에서 요거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꽃대는 지금 요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밑에 요렇게 많아요. 요거 9근으로 돼 있어요. 아가판사스. 자, 요렇게요. 3,000원이고요. 뒤에 이렇게 꽃피는 거 한번 볼까요? 등심붓꽃 같은데요. 노랑 등심붓꽃이네요. 가격은 3,000원인데요. 밥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요. 자, 청매화붓꽃은 중부에서요. 월동이 조금 잘안될 수가 있는데요. 요 등심붓꽃은 중부에서 잘 됩니다. 제가 시켜봤어요. 노지에서 완전 깡노숙 시켜도 등심붓꽃은 잘 됩니다. 여기에 꽃핀 거 한번 또 보실게요. 요게 뭘까요? 어머나 세상에나 이렇게 예쁜 거는요. 적양지, 홍양지 꽃이랍니다. 3,000원이고요. 월동은 잘 되고요. 꽃은 여기에서 양지꽃은 올라오고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오죠. 있는지. 와, 세상에 사장님. 그 리아트리스 맞아요? 저번에 방송하던 리아트리스? 네. 세상에 무슨 밥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어머야, 세상에. 가격 좀 보세요. 이거 3,000원입니다. 꽃도 엄청 예쁘고요. 또 얘가 월동도 너무너무 잘 되는데요. 꽃 한번 보실게요. 정말 한번 심어 놓으면 뭐 그냥 저기 하는 꽃입니다. 꽃도 엄청 예뻐요. 자, 이렇게요. 정말 예쁘죠? 아이고, 많이 번식했어요. 이렇게 많이 번식했어요. 월동 너무너무 잘 돼요. 이게 해가 묵을수록 꽃이 이 화형이요. 길게 핍니다요. 자, 요런 거 노지에다 한번 심어 보세요. 초보자분들, 정원 꾸미시는 분들, 요런 거 하나 키우세요. 리아트리스입니다. 야, 요거 보세요. 금황화라는 아이인데요. 꽃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요렇게요. 아이고야. 참, 꽃도 참 신기하죠. 아래에 하얗고, 위에는 또 가운데 노랗고, 위에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피는데요. 가격이 요게 10,000원이랍니다. 가격 셉니다. 가을에 단풍도 예쁘게 볼수 있답니다요, 요게. 자, 포트에 나지막하게 심으면 요 아이는 아주 포인트라고 하십니다. 와, 꽃 많이 왔네요. 많이 왔어. 쿠페아예요. 물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그냥 온도만 맞으면 겨울에 베란다에서 꽃이 막 사계절 피는 아이예요. 그리고 삽목도 잘 됩니다. 저도 요런 거 3,000원짜리 사다가 지금 4, 5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잘라서 막 분양도 합니다. 자, 요런 거 하나 사서 키우시면 초보분들 이런 거 키우세요. 물 많이 줘도 상관없어요. 물안 주면 죽지만 물 많이 줘서는 안 죽어요, 얘는요. 자, 요런 거 쿠페아 3,000원입니다. 월동은 안 되고요. 베란다 월동입니다. 요거는요. 황금 담쟁이라는 건데요. 5,000원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 요게요. 시간이 더 가면 더 노래집니다요. 황금 담쟁이에요. 패랭이 중에 제일 아주 그냥 제일 흑심 패랭이요. 제일 검붉은 색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요. 루비 패랭이. 정말 우리 집에 루비 패랭이 예쁘게 피고 있죠. 요거 루비 패랭이입니다. 아이고야. 요거 거의 비슷한데요. 흑심 패랭이는 요렇게 아주 장미꽃처럼 겹으로 요렇게 돼 있고, 루비 패랭이는 요렇게 돼 있는데, 둘이 누가 더 불나 이렇게 내기하죠. 자, 가격은 둘다 3,000원이고요. 월동은 둘다잘 됩니다. 그리고 요거 새로 입고하셨대요. 블루세이지 요거 3,000원인데요. 저번엔 좀 키가 좀 컸었죠. 그리고 10,000원짜린가 좀큰 치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 요거 새로 이제 이렇게 입고된 거는 요렇다고 합니다. 가격은 3,000원이네요.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야, 참 깜찍하죠 요거요. 잉글리시 라벤더인데요. 저번엔 또큰 사이즈가 있었잖아요. 지금 요렇게 작은 사이즈가 나왔어요. 너무 깜찍하죠? 아이고야, 참아, 사장님 너무 귀여우시다. 잉글리시 라벤드 3,000원이고요. 월동 잘 된답니다. 월동 되는 건요 품종밖에 없답니다요. 잉글리시 라벤더고요. 요거 옐로우 엔젤. 정말 꽃좀잘 피고 있어요. 우리 집에요. 그런데 요거는요, 키울 때 햇볕이 조금 있는 댁에서 키우셔야 돼요. 햇볕이 조금 좀 부족한 댁에서는 약간 이렇게 웃자라기가 쉽고요.
꽃을 많이 안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 아이는요, 온도만 맞으면 겨울에도 피어요. 제가 작년에 이거 3,000원짜리 두포트 사다가 행이나무에 지금 심어가지고 햇볕이 많이 보는 지금 나무에다 걸어놨잖아요. 지금 막 노랗습니다. 노래요. 그리고 이게 길어요. 밑으로. 이렇게 길면 이렇게 제가 막 잘라주는 편이에요. 너무너무 번식을 잘하고요. 물 좋아합니다. 물을 너무 좋아해요. 물 좋아하시는 분들 키워보세요. 그리고 물 좋아하는 애또 있네요. 물매화. 자, 이렇게 피는데요. 요거는 그늘에서 키우시는 게 좋아요. 월동은 잘 됩니다. 저도 월동시켰어요. 약간 노지에 심으실 때도 약간 좀 나무 아래 이렇게 그늘에 이렇게 심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건 랜디 제라늄인데요. 어머야, 너무 깜찍하네요. 아이고, 요거 요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6,000원이랍니다. 요거 월동은 안 되고요. 그리고 솔잎 도라지가 있어요. 요거요. 솔잎 도라지 3,000원짜리입니다. 너무 깜찍하죠? 여기에서 지금 요렇게 올라오면 다 이렇게 맺히는데요. 지금 하나가 이렇게 왔네요. 가격은 3,000원이고요. 월동은 잘 된다고 합니다. 겹채송화가 나왔어요. 요거요. 벌써 나왔었는데 색감이요. 요렇게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약간 좀 노란색이나 핑크색 요렇게 들어오면 사장님이 그 저기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여기 지금 아주 너무 짱짱하게 요렇게 돼 있습니다. 가격은 3,000원이에요. 겹채송합니다. 요렇게요. 자, 겹으로 이렇게 2종 들어와 있고요. 요거는요. 다이시아인데요. 요거 네메시아도 있고 다이시아도 있어요. 가격은 4,000원이고요. 꽃은 요렇게 생겼답니다. 자, 요렇게요. 와, 이게요. 분홍 백화등이에요. 자, 이렇게 꽃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보통 백화등이 꽃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거는 이렇게 핑크로 들어와서 핑크 백화등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거는 수형이 약간 좀 이렇게 옆으로 늘어져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늘어져 있고 요거를 빳빳하게 꼿꼿하게 세우셔서 이렇게 지지대를 해서 하면 되고요. 요거는 나무 수형으로 돼 가지고 요렇게 조금 좀 커요. 근데 엄청 와 있죠,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와 있어요. 가격이 조금 달라요. 자, 요거는 큰 포트 백화등을 한번 볼까요? 가격이 3만 원이고요. 동그라미가 안 쳐져 있죠. 월동이 안 된다고 돼 있죠. 중부에서는 안 돼요. 남부에서는 됩니다. 제가 중부에서 3년, 4년 미리 계속 이만한 거다 보냈어요. 월동 시켜본다고 제가. 이거 보온을 해가지고도 시켜봤는데 죽더라고요. 안 됩니다. 중부에서는요. 근데 남부에서는 됩니다. 자, 요거는 26,000원짜리인데요. 조금 좀 요거는 3만원, 요거는 26,000원인데 별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목대가 조금 더 굵습니다. 야, 4,000원인데 목대가 조금 굵어요. 자, 그렇게 차이가 나고요. 자, 요거는 통영 백화등, 무늬 백화등이랍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통영 무늬 백화등인데 가격은 만 원이고요. 요것도 월동 표시 동그라미가 안돼 있죠?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와, 이렇게 길게 해서 오늘 이렇게 꽃을 다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짓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앞에도 너무너무 많아서 아주 그냥 어떤 꽃을 소개해 드려야 될지 제가 오늘도 많이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꽃향기 야생합니다.